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1편 나의 죄악을 씻으심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다윗왕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게 한 죄로 인해 깊은 회개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깊은 회개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영적으로 고갈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복원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은 형식적인 제사나 외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는 우리 마음의 태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나단이 되어줄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왕의 깊은 회개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당신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멀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영을 창조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불어넣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당신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